빌립보서 1장 8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신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한 절을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앞절을 내가 빼면 7절을 같이 한번 읽게.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선교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선교가 있어야 된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교를 해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늘 하는 말씀이잖아.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총정리하신 3년 동안 하신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내가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너희들은 남아서 이 일을 끝까지 해라. 내가 해왔던 일을 끝까지 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잖아요. 성천하기 직전에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in the name of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제자를. 어? 마지막 부탁한 것이 제자를 삼으라. 어? 그리고 teaching them,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친 거. I have a command you.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명령한 거, 이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타스크.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지.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은 전해도 되는 거,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 응? 응. 교회만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삶입니다. 응?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응? 선교하는 거다 말이야. 선교. 복음 전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사는 삶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 주의 일을 하다 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나. 나도 사실은 뭐 죽기만큼 내가 목사가 되길 싫어했지만은 근데 내가 이제 막상 나는 신학을 졸업하고도 사실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 끝까지 그냥 선교하는데 동참이나 하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주신 이 삶을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 하면서 밥 세끼 먹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세상에 그렇게 밤잠 못 자고 피눈물 흘리면서 발버둥 쳐봐야 밥 세끼밖에 더 먹냐 너. 밥 네 끼 먹는 애들 있어? 여기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티타임에 그냥 한 끼 또 먹어. 그거 참 신기하대. 아, 티타임에 왜 도시락을 까먹는 거야 전부 다. 그 전식 때는 어떡하려고. 결국 네 끼 아니야 네 끼. 어쨌든 뭐 세 끼든 네 끼든 일평생 살아가는 게 뭐냐면 밥 먹자고 하는 거야. 쉽게 따지면 밥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라. 이게 얼마나 허무한 삶이냐 이거지. 어차피 밥 먹을 거면 선교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밥 얻어먹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밥 먹기 위해서 세상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죽도록 고생하지만 선교하면 뭐냐. 밥은 하나님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밥 걱정 안 해도 돼. 다 먹여주시 하나님. 선교하면서 나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지금까지. 맞아 죽은 사람 봤어도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제일 값진 게 일평생 하나님을 전가하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 제일 귀하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기를 다녀간 많은 아이들이 신학교 갔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지금도 신학교에 내가 대충 알기라도 거의 한 30여 명 돼.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죽어도 신학 안 하겠다고 그냥 혀를 깨물고 여기 왔던 놈들도 한국 가서 신학하고 또 목회자 된 애들이 참 많아요. 그게 내가 참 감사해.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떻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곳에서 그래도 목회자가 배출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기도 아마 이제 많은 애들이 특히 형제들 거의 다 신학할 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이 말 들으면 다 신학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신학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자 내가 약사를 하든 뭐 의사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내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게 되는 데 있어요. 어? 돈 벌려고 발버둥 치면 비참해져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돈의 종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서 일생을 비참하게 보내는 거야.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돈벌이 된다면 그냥 죽을 똥 살 똥 쫓아다녀. 일평생.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가져봐.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 아무 기쁨도 없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바울은 아주 고차원적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의 이성이며 나의 메인과 이 나의 메인이라는 건 지금 감옥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너희도 다 지금 동참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령한 기쁨이에요. 선교에 따르는 모든 행위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 은혜는 기쁘다라는 뜻이 있어. 기쁘다. 그래서 이 선교에 동참하면 내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선교하면 복음 전하면 거기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미 한 달 됐지만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이 기쁨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던 아이가 교회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그 느끼는 그 엄청난 기쁨. 그 말로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바로 신령한 기쁨이요. 복음적인 기쁨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요. 이런 뭐 어느 누구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로 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큰 은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난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미션베이를 걸어. 안 그러면 큰일 나. 가야 돼. 그래서 한 시간 바다를 보면서 무조건 걸어갔다 와야 돼. 그런데 매번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그 은혜라는 거.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 아름다운 자연 자체만 봐도 너무 은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나.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감히 매주 이렇게 바다를 즐길 수 있겠나. 한국에 서울에 살아봐 너. 1년에 딱 한 번 휴가 때 바다 보러 가는데. 그게 무슨 휴가냐 휴가나. 지옥이지.
그 바다 한번 보려고 하루 종일 말이지. 그 더운데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한국에서 바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가도 그 바다가 무슨 별로 아름답네.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다 똥물이야, 똥물. 해운대 가봐. 나는 그 해운대 그 바닷가에 100만 명이 모여서 수영한다고 생각하니까 더러워서 못 가겠네. 별별 놈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침 뱉고 오줌 싸고 막 별짓들 다 할 거 아니야. 이 때묻지 않은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바다. 그러기 바다 색깔부터 또 달라. 어? 한국 바다는 색깔이 좀 별로야. 특히 동해 바다 가면 진짜 무서워.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너무 무서워 시퍼래가지고. 또 서해 바다 가면 또 그냥 흙탕물이야. 별로야 또. 근데 여기 바다는 초록색 바다. 이렇게 친밀감이 가는. 그래서 더 감사하다 이거지. 한국 바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 게 더 좋다 이 소리야. 어쨌든 이 자연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여기서 누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신령한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되냐.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신령한 선물로 인한 그 기쁨, 이 엄청난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디냐 이 소리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저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감사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응?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성경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차원 높은 이 은혜를, 응? 이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 어? 복음을 전,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 그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큰 은혜로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받는 이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다. 나도 주님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다. 이 신령한 은혜. 오늘 그걸 이야기하라. 이 은혜에 너희도 나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또 내가 확정하는데 또 나의 매임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 전가하지 않고는 못 견딘단 말이야. 그 소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고 살아. 입만 열면 전가해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마 평생 처음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시작한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어. 외국 아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요새 이제 우리 애들하고 다 한 달 지나서 인터뷰를 또 다시 하고 있어. 얼마나 또 믿음이 성장했고 또 선교를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나 물어봐요. 그래 복음은 좀 전하고 있냐. 예, 아직까지는 그냥 좀 친해지려고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첫째로
내가 이 생각하는 선교 전략은 그래. 첫째는 정말 사랑을 나눠야 돼. 진실된 사랑. 내가 좋아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사랑이 전거돼야 된다. 사랑이 전거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야지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배를 열어줘라. 배를 사람이 배가 차면 기분이 좋아 일단.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 먹이는 거를 굉장히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잘 못했지만 한동안은 뭐 정말 이 파티를 자주 했어. 바베큐하고 애들 초청해서 맨날 먹이고 어쨌든 이게 먹인다는 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표현이니까 마음의 표현. 근데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먹는 데 약하더라고. 먹는 데.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아끼지 말아요. 마음껏 사주고 마음껏 사랑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쓸 것 좀 적게 쓰고 내 먹을 것 좀 적게 먹고 이 친구들에게 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증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증거. 근데 뭐 내가 한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냐. 뭐 내가 무슨 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천만에이셔. 큰일 나는 거야.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못해.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돼. 나는 이제 이 성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성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느끼는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구약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선지자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요나야.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에 파송이 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야. 원수. 제일 미워. 뻑하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뒤덮이고 약탈하고 막.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악한 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해. 가고 싶겠어? 가기 싫겠어? 아니 저 원수들 망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기 싫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그래. 니느웨를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버리. 다시스는 스페인이야. 정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그 탄 배가 이제 풍랑으로 죽게 되니까 죄인을 찾다 보니까 이 요나가 걸려가지고 갔다가 바다에 던지잖아. 고래배 속에 말이지 사흘을 갇혔다가 결국은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보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이 전하기 싫은 거야. 여기 요나서 요나서에 보면 이 3장에 보면 3장 4절 이하에 보면 3장 3절부터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 번호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딱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이렇게 전했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야, 40일 지나면 망해. 아이고 좋아라. 40일만 기다리면 망하겠네. 그러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 말을 니느웨 백성이 들은 거야. 나는 이게 쾌시처리야, 쾌시처.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맨날 대적하고 죽이던 아수르가, 너 생각해봐.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너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 믿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다가 다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았던 니느웨 백성이 이 요나라는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녀. 하루 딱 하루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있나봐. 어떤 일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잘 들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백성뿐 아니라 왕에게 들렸는데,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잘 들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아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니느웨에 몇 명이 살아? 12만 명이 살았어. 12만 명이 살았는데 이 요나가 와가지고 혼자 중얼거리고 40일 뒤에 망한다 그 한마디에 전 백성이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 금식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사람만 금식했냐? 애꿎은 모든 짐승도 그냥 다 금식시킨 거야. 다 금식을 시켰어. 짐승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희들이 한마디 던진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줄이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중국 아이 중에 하나 듣고 이 아이들 중에 혹시 차이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지 누가 알겠어. 나중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 이런 요나가 이렇게 전했는데도 전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악했는지 봐. 4절에 보면, 4장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막 너무 싫어가지고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불타는 거야. 이거 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망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런 악한 요나가 복음을 전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첫째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 Compassion. Compassion. 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그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 이걸 고백해야 돼. 응?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 믿겠나? 이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이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나? 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 된다고 그러고 병든 자는 어? 병 고친다 그러고.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고백을 해야 돼.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성교의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 내가 시간 되면 내가 군대 3년 동안 겪었던 3년 내내 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야. 3년 내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이제 군대 가서 하나님 앞에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군 3년 동안 맞아 죽어도 내가 주의를 성수하겠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약속.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군대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내가 이제 군대에서 한 달 받은 월급이 한 3,600원 정도 됐었거든. 내 월급을 가지고 나는 뭘 했냐면 성경을 샀어. 성경을 사고 이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다는 걸 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늘 선물로 달아주고 성경을 사서 주고 했는데 이제 내가 3년 동안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제 시간 되면 이야기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는데 훈련소. 내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훈련소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야. 오금이 재리는 곳이야. 막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가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첫째 주일날 딱 주일이 됐어. 주일이. 이제 교회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중대장이 마이크로 전부 다 연병장에 집합을 시키더라고. 다 집합하라고. 이제 딱 집합을 했는데 중대장의 명령이 뭐냐면 오늘 모든 기독교 환자, 거기서는 이제 환자로 부르대. 환자로. 신자로 안 불러요. 다 환자로 불러. 기독교 환자, 불교 환자, 카톨릭 환자, 어떤 종교 행사도 일절 금지한다. 첫날 주일날 딱 그러는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야. 내가 평생 주일 성수하겠다고 했는데 첫 주일부터 딱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혼자 가니까 너무 겁이 나.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내무반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 키가 월척. 이게 뭐야. 저기 누구야. 저 다윗하고 싸운 사람이 골리앗이지. 골리앗만의 골리앗. 키가 막 그렇게 장대한데 내가 그래서 별명 골리앗이라고 불렀어. 그 친구를. 그래서 내가 꼬셨어. 얘를. 야 교회 가자. 네 목사님 아들이야. 교회 가자. 근데 이놈이 그래. 넌 미쳤냐 하면서 넌 지금 중대장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교회 가자. 막 그랬더니 이놈이 나보고 미쳤다 하면서 지는 죽어도 못 간대. 그래서 나 혼자 도망갔어. 도망가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훈련소에 상상을 해봐. 계속 인원 점검하는데 한 명이라도 없어. 탈령 아니야 탈령. 그래가지고 난 예배를 마치고 한 발 한 발
내무반으로 가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넘어가게. 와봤더니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빨래 빨고 있더라고. 응? 그냥 넘어갔어. 누가 내가 없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어느 수요일날이야. 수요일날 교회를 딱 가려고 내무 그 당직 서는데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갔어. 그때 누굴 데려가냐면 이 목사님 아들을 데려가. 골리앗 이놈도 조금 내가 교회 갔다 오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날은 따라왔어. 둘이 딱 들어갔는데 그 충격이라는 거는 말로 뭐 딱 들어가서 그 주임 그 뭐야 사관을 딱 보는데 그냥 전율이 쫙 얼굴이나 세상에 그렇게 생긴 얼굴처럼 봤어. 오각형인데 오각형인데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야. 그런데 이 눈썹은 이렇게 V자 눈썹 있지. 어? 눈은 그냥 실눈에다가 V자에다가 입술은 있는지 없는지 막 딱 째려보는데 더 충격받은 건 뭔지 알아? 그 사람이 중사야. 중사인데 이름을 딱 봤더니 이 사람 성이 뭐냐면 마시야. 마시. 응? 마 무슨 중사야. 이 마자라는 거 이게 마귀 새끼 아니야. 어? 마귀의 후손. 어? 생긴 것도 마귀고 어? 성도 마시고. 어? 그래서 보고를 해서 필성 누구 훈련병 외에 일명 교회 다녔습니다 딱 이랬더니 그 조그만 째진 눈을 딱 째려보더라고. 딱 째려보더니 딱 한마디 이 새끼가 죽으려고 어디서 빨리 꺼져. 터지기 전에 꺼져 빨리. 난 교회 가야 되니까 계속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계속 이 새끼가 죽을래. 어? 안 꺼져 막 그냥 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골리앗이 떨기 시작하는 거야. 달달달달 떨더니 나를 잡아당겨. 야 가자 가자 빨리 들어가자. 뒤에서 막 잡아당겨 빨리 가. 아 가만히 있어. 저는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내 눈도 좀 째졌거든. 어? 같이 째려보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야, 누가 이겼어? 마귀가 이겼어? 성령이 이겼어? 응? 이 마중사가 아, 희한하게 생긴 게 계속 교회 가겠다고 되더니까 딱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이 좀 수그러 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 교회 가려면 10명 데려와. 10명 데려오면 교회 보내줄게. 10명 데려와. 야 너희들 여자애들은 군대 안 가서 모르지만 여기 남자애들은 알 거야. 너 하루 종일 훈련하고 어? 내부반이 다 퍼져 있는데 어떤 놈이 교회 가자고 해서 벌떡 일어나겠어 너? 어? 어느 누가 일어나겠어?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놈이 누가 10명이 교회를 가겠어? 응? 근데 어떤 일이 있다는지 알아? 응? 내가 내무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내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10명이 필요하다.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누워있던 놈들 총말같이 다 일어난 거야. 어? 우리 내무반에 12명인가 이제 다 따라나와. 다 따라나와. 교회 가겠다고 다 따라나와. 거기에는 불교 환자도 있고 남녀 호령 깨껴도 있었어. 남녀 호령 깨껴. 응?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12명이 따라온 거야. 너 상상을 해봐. 어? 내가 그 애들을 다 데리고 그 마귀 새끼한테 간 거 아니야. 들어. 필성 누구의 12명 교회 갔다 해서 이 질려가지고 어? 마귀가 놀래가지고 응? 응? 갔다 오시라고 말이지. 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그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중에 내가 가면서 야 우리 찬양 부르자. 찬양 따라해. 나도 엄치지만은 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때 제일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야 따라해봐 그랬더니 전부 다 불교 호른 깨껴 전부 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고 야 수요일날 밤에 어? 교회를 다녀왔다는 거 아니야. 어? 하나님께서 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내가 이 3년 내내 나는 주일 성수했는데 3년 내내 주일 지키다가 당한 그런 엄청난 사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동원해가지고 전 공군 부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군기 교육대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죽게 됐는데 그때 뭐 아주 전 공군이 뒤집어져서 재판하고 막 어떤 사건인지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줄 테니까. 근데 3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성수하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거야. 너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봐. 나 중국 아이들 한 10명 이상 왔는데 나이 너무 감격이야. 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선포해야 돼.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그래.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 알려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 이 프로클레메이션은 뭐냐면 프로클레메이션은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하고 할 때 보면 동네마다 후보자 사진을 붙이고 막 다니면서 이 마이크 들고 말이지 후보 선전하고 다니는 이 선포를 하는 거야. 오늘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지나간 사람 복음전인데 요즘 구경도 못해. 구경도.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전하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충격적인 건 뭐냐 이단들은 다 복음 전하고 다녀. 토요일이고 뭐가 없어 너는. 내가 지난 토요일 할 때 몰몬 애들 만났다고 그랬잖아. 토요일날 쉬지도 안 하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들. 우리 집에 토요일마다 와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알아? 여호와 증인이야. 조바이 윈니스. 이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에 선포하고 다닌단 말이지.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기회하냐. 그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애쓰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정집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누워서 그냥 헤엄치는 격이다 이게. 하나님 다 보내주시고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고 선생님들도 다 복음 전하는데 서포트해주고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면 돼. 선포하면 돼. 복음을 전하는 말이야. 입을 입만 열면 우리는 누구를 선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PR해야 돼. 주님을 자랑해야 돼. 그런데 입만 열면 지자랑하고 있어. 내 옷이 이게 얼마짜리니 뭐 내 스마트폰이 어쩌니 뭐 어플리케이션이 뭐 어쩌니 하종일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연애해본 애들은 알아. 뭐 같이 생긴 남친 하나 생기면 막 그냥 못 견뎌 못 견뎌. 친구들마다 말이야. 그냥 사진 보내고 막 자랑하고 말이지. 내가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더만. 나한테까지도 막 남친 생겼다. 또 우리 형제들도 여친 생겼다고 말이지요. 내가 보니까 진짜 옥돌매도 막 옥돌매 뭔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덩어리야. 어쨌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너희 그렇잖아. 뭘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이 연애 해본 사람은 알아. 입만 열면 적어도 연애할 때 입만 열면 자기
애인 자랑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그게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너희들 애미 돼봐. 애미. 애미 되면 이 애미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애미들은 이 입만 열면 그때부터 자식 자랑이야. 우리 애가 막 그냥 어?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예쁘더만 어? 그냥 막 예뻐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왜 그런지 알아? 사랑하니까. 어? 사랑하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아, 난 못 견디는 거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 열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응?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응? 이거는 뭐 업무라서 하는 것보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응?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알아? 어? 짝사랑하는 거야, 짝사랑. 어? 이거만큼 불쌍한 게 어딨어? 제일 불쌍한 거야. 지 혼자 사랑하는 거야, 지 혼자. 상대는 사랑하지 않는데. 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지. 어? 이게 얼마나 큰지.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주님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선포해야 돼. 어? 증거해야 돼. 자랑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지. 어? 사랑하면 자랑해야지. 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면서도 말을 못해. 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가슴에 끓이다가 놓치는 이런 쪼다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내가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주고 오늘은 좀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시가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시야. 나도 참 좋아했어. 그게 뭐냐 김소월의 진달래라는 시가 있어. 너희들도 알지? 수능시험 볼 때 다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막 이런 시에 막 감동해가지고 말이지. 정신 못 차려요. 우리 때도 막 아주 그냥 감동에 빠져가지고 이 시가 이래 잘 들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미친놈이지. 어? 사랑하면 못 가게 막아야지. 왜 고이 보내드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야. 나 싫다고 하면 그냥 보내든지 말든지 왜 아까운 진달래를 거기다 뿌려주고 난리야. 더 웃기는 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 없었어. 어? 이 제정신이냐 지금? 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어?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가장 쪼다 못난 놈의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이 막 감동해가지고 난리예요. 어? 아니 좋으면 못 가게 막아야지. 어? 내가 당신 사랑한다. 나 하고 살자 가지 말라고 해야지. 뭘 가는데 진달래꽃을 뿌려주고 난리야. 울고 싶으면 울면 되지. 뭘 또 안 운다고 말이지. 헛소리를 하고. 내가 이 시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워낙 유명한 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각 사투리별로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 내가 그걸 좀 들려주려고 그래.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경상도 버전을 한번 알려줄게. 경상도 버전. 내 꼬라지가 피기 싫다고 갈락하마. 내 삼아 더러워서 안말 않고 보내주구마. 영변의 약산 창꽃 한 그릇 따다 네 가는 길바닥에 뿌리주구마. 네 갈락하는데 마다 놔둔 그 꽃을 사부작이 삐대 밟고 가뿌레이. 내 꼬라지가 피기 싫어 갈락하면 내 삼아 때리치기 빈다케도 안 울기다. 이 경상도 버전이야. 충청도 버전. 이제는 지가 역겨운 감류. 가신다면요 어서 가셔요. 임자한테 드릴 건 없구요.
앞산에 붉은 진달래 꽃 뭉태기로 따다가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지유. 가시는 그런 옮길 때마다 지는 잊으셔유.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가슴 아프다가 말겠죠? 어쩌것이요? 그렇게도 지가 보기 사납던가요? 섭섭해도 어쩌겠어요? 지는 괜찮아요. 울지 않겠어요. 참말로 잘 가요. 지 가슴 무너지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이게 충청도 버전. 내가 전라도 버전 하나만 더 해주고 끝낼 거예요. 자, 나 싫다고야 다들 가부르더란께? 웜해. 어? 나가 속상하겨. 주둥이 딱 땀불고 있을란께. 그 시기 약산에 잠깐 허벌나게 따다가 마리시룽 가는 질가상에 뿌려줄라니께. 가불라고 훌 때마다 꼼치는 그 꽃을 살살 밟고 가시란께요. 네가 골빼기 싫어서 간다 혼담서 주둥이 꽉 물고 밥 못 처먹을 때까지 안 울란께. 신경 서들 말고 가부들한께 겁나게 괜찮은께 웜해. 참말고 괜찮아 불어. 뭐 땀시 고로크럼 혀와 쓰겠어이. 나가 시방 그 시기가 허블나게 그 시기 허여이. 아주 재밌는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뭐 저기 뭐 제주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선포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면 선포하지 않고는 못 견뎌.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려야 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한 가지 이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만약에 내 삶에 선교가 없다면 나는 지금 헛살고 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사명이야. 뭐라고 그랬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생 동안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